광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직접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떠십니까?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요한에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의 처음과 지금 그리고 나중의 모습을 간략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어떤 여자를 보게 되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은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무사히 해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일곱인 영이 있어서 해산하려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요, 그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 즉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하는 걸로 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닐까라고 성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 조금 더 차분하게 이 여자가 누군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자의 주위에 해, 달, 별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들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찾아보면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다는 꿈을 꾸게 되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중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셉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해서 절하게 되는 것을 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해와 달, 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표현하려고 사용된 이미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에는 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관은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박해와 타협의 유혹을 믿음으로 지킨 그 사람들이 받는 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요, 이 여자는 단순히 어떤 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기다리면서 고난받고 수고하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믿음의 공동체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교하게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다윗 왕조에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을 끼워넣기도 하고 또 그의 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죽여서 메시아의 혈통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이스라엘에는 이방 출신의 여왕이 잠깐 동안 있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습니다. 다윗의 씨를 말려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사탄의 공작이었던 거죠. 여러분, 헤롯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그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예수님까지 다 살해하려고 했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성도가 받은 그런 고난들, 오늘 성경은 여인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메시아의 출생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행히 출생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용의 시도는 집요하지만 좌절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고 멈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끝에 하나님의 기한이 찾아온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는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동정녀에서 나왔으니 여인의 후손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말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당한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당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 여인이 남자를 낳았으니 용이 그 여인을 포기하면 좋았겠지만 이 마귀는요, 결코 믿음의 공동체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을 뿜고 위협하고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여인은 도망을 갑니다. 6절에 보니까 광야로 도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인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으로부터 이 비전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여자, 즉 교회 공동체가 광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 그리고 도우심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자기의 의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건이 알려지자 모세는 그곳을 피해서 도망갔고 바로 도망간 곳이 광야였고 거기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구약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만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광야로 물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의 시대가 이 교회가 사실은 광야에 있는 기간입니다. 교회가 사탄의 공격 아래 있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광야가 또한 안락한 곳도 아니죠. 광야의 여정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은 어쩌면 편한 꽃길을 걷는 교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광야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어떤 교회들은 광야의 고된 생활 속에서 문을 닫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더욱더 침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광야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 자신도 지키시고 결국 우리의 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게 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개개인을 다루실 때도 광야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사용하신, 예. 광야는 우리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쵸? 미국의 구약학자 브루그만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광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The place of nothingness.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말할 상대가 없으니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듣게 됩니다. 영혼이 분별이 생기고 예민해집니다. 육은 쇠잔에 가지만 영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죄와 탐욕이 힘을 잃게 되고 그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가끔 주위에 보면은 파산이라는 광야 속에 또 어떤 분들은 병상이라는 광야 속에 어떤 분들은 실패라는 광야 속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는 광야 끝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곳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역설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광야의 길이 괴롭고 또한 고통의 길이지만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또한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광야의 길을 가다가 죽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도시의 죄악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길을 걷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불신의 길을 걷다가 멸망한 경우는 있어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죽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믿음만 있다면 더 안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광야의 길이고 그 광야에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지나고 있는 교회도 있겠죠. 오늘 우리들도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이중성, 안전함과 인도하심,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그 이중성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광야의 길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광야를 걸을 때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인생이 광야를 걸을 때도 있지만 이 광야의 길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 위에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